자연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신도 공평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는 어마어마한 석유를, 중남미에는 하얀 황금이라는 리튬을, 중국에게는 돈 주고도 못 사는 희토류를 묻어줬지만 한국에는 석유도 리튬도 희토류도 묻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은 저런 원재료를 비싼 돈 주고 사오면서도 중동에서 중남미에서 중국에서 뱉은 기침 한 번에 오돌오돌 떨며 몸져 눕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한국인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2022년 한국은 중동 등으로부터 1058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를 사왔는데 그에 석유 관련 제품을 수출해 117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민족인 겁니다. 그나마 눈꽃만큼 있던 것도 다 써버려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석유 하나로 20조 원을 버는 마법을 부리니까요. 그런데 여기 진짜 무서운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딱 하나, 자연이 1억 년 전에 한국에게만 선물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20년을 바쳐 기어코 자연이 만든 것과 똑같은 것으로 무한복제를 시작했으니까요. 유엔이 선택한 한국인 할아버지, 이분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통장에 현금 잔고 3천억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저도 그만큼은 넣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포만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3천억이면 아무리 많은 고급 승용차를 사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몇 채를, 아니 빌딩을 한 채 사도, 아니면 시내 외곽에 수만 평 땅을 사서 으리으리한 주택을 짓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이력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1957년생, 올해 나이 66세. 동기동창은 벌써 은퇴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는 아직도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합니다. 이미 TV나 방송에서 수없이 그를 취재해 가기도 했는데 잠시 언급했듯 그는 젊은 시절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업가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20대에 상경의 무역을 배웠고 30대 때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오리털 파카 열풍에 잘 올라탄 덕분에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그가 40대 초반이던 시절 그의 현금 잔고가 3천억 원을 넘었었죠. 현금만 3천억이었으니 여러 자산을 전부 합친다면 적어도 5천억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흥청망청 낭비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립운동에 평생 몸바치셨던 장인어른도 길잡이가 되어주셨는데 그렇게 그가 향한 곳은 경남 함양군입니다. 그가 번 돈 3천억 원을 전부 투자해 함양산골 곳곳에 총 2,300만 포기의 미래 씨앗을 뿌렸죠. 재정자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오지 산골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 힘없고 배고픈 농민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번 돈을 전부 잃고 알거지가 되어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그의 이야기는 접어두겠습니다. 딱 하나, 자연이 한국에게만 선물한 것은 식물자원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콩은 옛 한국 땅이었던 만주와 한반도가 원산지이고 전 세계 약 35억 인구가 주식으로 삼는 쌀 역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재배를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미 1억 년 전에 하늘이 한반도에만 심어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삶인데요. 기록으로 남겨진 한반도 삶의 세계적인 위상은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게 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한국과 가까운 나라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태국은 한반도 삶을 구해 프랑스 왕에게 진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외국에서 사정사정에도 구할 수 없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었죠. 일본 도쿄은행 화폐박물관에는 그간 일본 역사에서 사용됐던 모든 종류의 화폐를 전시하고 있는데 그중 굉장히 특별한 은화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 10cm, 무게 210g의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이 은화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일반 은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 매장량이 유난히 풍부했던 일본은 17세기 화폐로 은화를 사용했는데 일본 내에서 통용되는 은화는 어차피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순도가 필요 없어 30%짜리 싸구려 은화가 유통됐었습니다. 그런데 1680년대 일본에서 수입한 고려인삼 수입량이 5,000근에 달했는데 조선 상인들은 순도가 낮은 싸구려 은화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건데 고려인삼을 너무 구하고 싶었던 막부는 조선 상인들을 달래기 위해 순도 80%짜리 특수 은화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화가 바로 인삼대왕 고은으로 이는 일본 내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오로지 고려인삼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고려인삼 수입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든 은화 120개가 있어야 간신히 고려인삼 600g을 살 수 있었다고 하니 그 위상이 짐작되시죠. 일본이 이렇게 고려인삼에 환장했던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참고로 산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인데 러시아 식물학자인 본 메이어가 843년 최초로 명명해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여기에서 파낙스라는 그리스어는 모든을 뜻하는 판과 약을 뜻하는 악소스의 합성어이므로 이를 해석하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만병통치약 고려인삼을 구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나이 어린 여인들이 조선인삼을 사서 제 아버지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유곽에서 몸을 팔았다는 민담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이 고려인삼이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삼이란 인간이 파종해 키우는 인삼이 아니라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을 의미하는데 삼이 한반도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것은 약 1억 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위 35에서 38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라는데 한반도와 같은 위도에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문제는 일조량과 수분에서 한반도를 따라가는 국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 일조량은 1년 180일에 이르지만 다른 나라는 120일에 불과해 고려인삼은 1개월 일찍 싹이 트고 1개월 늦게 낙엽이 짐으로 1년 중 2개월을 더 생육합니다. 그만큼 뿌리의 영양분이 더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고려인삼에 환장했던 것인데 수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백제 무령왕이 양나라 무제의 인삼을 보낸 513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인삼은 벌써 1500년째 수출되는 한반도 최고 특산품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1500년 동안 고려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삼은 일본에서 자생하지도 않았고 외부로부터 이식한 일도 없고 사용한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456년부터 신라에 이은 백제, 고구려 명의들이 일본에 건너가 의술을 행하면서 일부 심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다 막부시대로 접어들어 고려인삼 수요는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자급책을 논하게 됐고 학자들로 하여금 인삼 재배를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서 몰래 종자를 훔쳐다가 일본 전역에서 재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삼이란 산의 기온,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까지 완벽히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본은 이 중 무엇인가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섬나라 특성상 토양과 습도가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수천 수만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몇 뿌리 얻는 것에 그쳐 성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 출혈을 감안하고 조선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의 운명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한반도의 산삼과 똑같은 삼을 구했다는 소식은 전해진 적이 없으니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우리가 삼계탕에 넣어 먹는 삼은 자연이 1억 년 전에 뿌려둔 산삼이 아니라 인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삼은 신의 선물 또는 하늘이 키우는 식물로 불리는데 이렇듯 각종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천종, 즉 하늘의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번식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우니까요. 물론 지종, 인종 등도 있습니다만 천종을 최고급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 번식 때문입니다. 1억 년 전 한반도에서 우연히 생겨난 삼은 씨앗을 맺었을 겁니다. 하늘의 인연이 닿아 이 씨앗을 참새가 먹었을 것이고 참새는 씨앗을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어딘가에 씨앗을 배설했을 겁니다. 배설한다고 전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습도, 배수, 토양, 일조량 그리고 주변 자생식물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면 비로소 싹이 트는데 싹을 틔우고도 7년이 지나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이후로도 인간의 눈에 발견되기까지 수백 수천 년간 모든 조건이 맞아야 성장하게 되죠. 이 기간 산뿌리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비료 한 주먹, 퇴비 한 삽 없는 깊은 산에서 땅의 모든 기운을 빨아 생명을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가능한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때 태어나는 것이 산삼이기 때문에 그 공급 역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수요도 폭발하는데 외국에서는 수천만 금을 주고도 사가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현명함을 발휘했습니다. 이 산삼 씨앗을 구해다가 밭에서 정성껏 키워보기로 한 것이죠. 16세기 이전까지 삼은 산삼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삼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산삼과 가삼입니다. 가삼은 인삼이라고도 부르는데 밭에서 충분히 퇴비도 하고 비료도 주고 산속과 같은 음지도 만들어주고 병충해도 막아주는 등 사람의 손에서 키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관리를 받기 시작하면서 산삼은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해 뿌리가 비대해지기 시작했고 상품성을 갖춘 제품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수삼이나 홍삼 등의 제품은 전부 인삼을 활용해 만든 것이고 한 뿌리에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은 전부 산삼입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1970년대 강남아파트 세채값을 주고 산삼 한 뿌리를 먹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일본에서 1500년 동안 수천 수만 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천중산삼을 완벽히 무한복제에 성공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청춘을 모두 바친 후에야 간신히 성공을 맛본 안원식 회장인데요. 평생 번 돈 3천억 원을 투입해 안원식 회장이 함양산골에 뿌린 것은 다름 아닌 산삼 씨앗입니다. 고려대학교 외과대학 외래교수 출신이기도 한 그는 산삼 연구에 30년 이상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산삼 복제에 성공한 세계 최초 생명공학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그는 생명공학 기업인 보고바이오의 창업자이기도 한데 그가 산삼 연구에 30년을 바친 이유는 명약 중 명약으로 꼽히는 고려인삼의 명성을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고려인삼은 훌륭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진짜 산삼의 명맥을 잇기에는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죠.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면서 약효는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산삼을 자연 상태에서 기르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산삼의 효능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 뿌린 산삼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는 집까지 저당 잡혀 대출받은 돈으로 대한민국 산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매년 개최된 산삼축제는 입소문을 타고 우리나라 지자체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제가 됐고 올해도 함양에서는 9월 7일부터 제18회 함양 산삼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세계 유일의 산삼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가 뿌린 산삼 씨앗은 함양군의 미래가 되어 잘 사는 고장으로 변화의 물꼬를 텄죠. 안 회장이 산삼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가진 특허 덕분입니다. 그는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30년 이상 산삼에 매달린 결과 그는 세계 최초로 산삼 복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바로 DNA 지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삼 확인법입니다. 인간에게 고유의 DNA가 존재하듯 산삼에도 고유의 DNA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된 산삼과 동일한 DNA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산삼 중 최고를 골라 그 조직을 배양시켜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도 특허를 냈습니다. 이 두 가지 특허로 진짜 산삼인지 확인한 후 그 산삼의 조직을 배양시켜 동일한 산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도 강남 아파트 세채값을 줘야 간신히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안 회장은 희귀 약물인 산삼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사재 1000억 원을 투입해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북미 등 전 세계 52개국 야생 산삼 수천여 점을 수집했고 이를 시료로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중 가장 좋은 산삼의 조직을 배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MBC, YTN 등등 국내 언론들은 그의 산삼 대량 생산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었죠. 이렇듯 1억 년 전 하늘의 인연으로 한반도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산삼은 한 인간이 30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무한복제가 가능해졌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결실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산삼을 골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냥 아무 산삼이나 가져다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가 특허받은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해 시가 3억 원짜리 100년 이상 된 천중산삼을 찾아 그 모든 DNA와 성분을 99% 동일하게 복제했습니다. 1%가 다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삼 및 산삼 등의 섭취 이유로 꼽히는 진세노사이드를 선택적으로 분리 추출해 의도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무려 57mg입니다. 이를 섭취 기준 대비 1700%나 높은 진세노사이드를 의도적으로 함유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보다 높은 함량을 가진 제품이 없고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조직 대량 증식 특허 덕분입니다. 홍삼도 아니고 자연에서 자란 수령 130년 천중산삼의 진세노사이드를 말이죠. 그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배신에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역작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100년 된 진짜 산삼이라는 뜻을 가진 백진삼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우지도 않았음에도 오로지 입소문 하나로 누적 판매량 7만 박스, 무려 210만 포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판매량이 아닐 수 없죠. 백진삼이라는 이름답게 100년 이상 된 진짜 산삼을 배양하는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모체가 될 100년 이상 된 천존산삼을 구한 후 이를 시료로 부정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식한 후 20리터 배양, 500리터 배양을 거친 후 75리터, 7500리터 접종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안 회장이 30년 동안 수만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노하우로 이 지루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모체인 100년 이상 된 천중산삼과 DNA 99% 일치하는 실제 산삼 뿌리가 생산되는 것이죠. 이런 30년의 노력 끝에 백진삼은 총 24종의 특허와 각종 인증을 받았고 지난 2005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3회 제네바 국제발명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보고바이오는 백진삼을 개발하며 사용된 산삼 농축액을 쌀에 침투시키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표면이 딱딱해 성분 침투가 거의 불가능한 쌀 아래 나노공법 기술로 깊숙이 침투시키는 특별한 공법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산삼의 모든 유효 성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 공법으로 흡수율을 극대화시켰죠. 이 제품은 저 역시 다른 제품 모두 끊고 하루 두 포씩 먹고 있는 제품이고 제 주변 지인들께 모두 선물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올해 여름은 끔찍한 폭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을 위해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소중한 지인들을 위해 30년의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100년 이상 된 진짜 천종산삼으로 이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백진삼은 유튜브에서는 디시멘터리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오픈 얼마 지나지 않아 품절이 예상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업체와 협의 후 차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 채널에서 판매한다고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구매 후기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에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높은 판매량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회장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기도 했지만 사회에 대한 봉사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유엔이 선택한 남자라고 소개한 이유도 그가 현재 한국 유엔봉사단 이사장이자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삼을 연구한 목적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함양군에서 사제 수백억 원을 털어 산삼 씨앗을 뿌린 이유도 결국 인류애에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안 회장은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허 기술로 더 많은 산삼을 배양해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이것이 결국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수천 수억 원에 호가하는 비싼 천종산삼이 아니라 한 포에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효 성분은 더 뛰어난 산삼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가 사회에 봉사하는 길로 보는 보기 드문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물론 안 회장의 이러한 노력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유엔봉사단 이사장인 안 회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 제품을 연결해 주신 이상훈 대표도 저 개인적으로도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께 기부할 예정입니다. 나와 가족, 소중한 지인들께 건강을 선물하고 사회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